네, 상용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스 모터스가 향후 2주간에 정밀 실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김종호 기자가 좀 시작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에 이제 에디스 모터스 컨소시엄이 기업 회생 절차 중인 쌍용 자동차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제 에디슨 모터스와 쌍용차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어제죠. 이제 3일에 서울 회생 법원 허가까지 받게 되면서 인수 작업에 좀 속도가 붙게 된 모양입니다. 또 법원 허가에 따라서 에디슨 모터스는 앞으로 약 2주 동안 쌍용차에 대한 정밀 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달 중순까지 실사를 통해서 쌍용차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부터 자산과 부채 등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쌍용차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지, 또 최근 누적된 적자가 너무 많잖아요. 때문에 진짜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기업을 인수해서 수익을 정말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두고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에디슨 모터스는 실사 결과를 토대로 쌍용차 인수 본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본계약 체결 시에는 부채 상황과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단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인수를 최종적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품었다, 인수 확정,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쌍용차 인수를 두고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강영곤 회장 같은 경우에 그 K본부 PD 출신으로 그할 그 PD이기도 했다. 이런 또 이력도 좀 특이하던데 또 이 에디슨 모터스가 또 어떤 회사인지도 그래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왜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저도 사실 그 알 애청자여서 매주 그러니까. 챙겨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인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기업을 진짜 운영하고 계신지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투자자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드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또 대표가 누군지 인수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버스 제조사이고요. 네. 2015년에 한국 화이바의 차량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이제 설립이 됐고 2017년에 TGM에서 현재 사명이죠. 에디슨 모터스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전기버스와 전기 트럭을 생산하면서 초반에는 제품 원가가 매출보다 컸기 때문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이후에 비용 개선을 좀 이뤄내면서 2019년에 기대했던 이제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또 지난해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 전기버스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 꾸준히 성장을 좀 이어온 회사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해서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전기 승용차와 전기 SUV 차량을 생산해서 연간 30만 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네. 또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인수 후 3, 4년 내에 이제 구조 조정 없이도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특히 현재 쌍용차의 위기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에디슨 모터스 경우에는 임직원이 경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고 협조한다면 별다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그 성장성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업 규모 자체가 쌍용차랑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말들을 표현했더라고요.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인수 성사가 될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이제 전기 버스 시장에서는 내실 있는 기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쌍용차와 비교하자면 사실 기업 덩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 기업을 화면으로 잠시 비교하는 걸 보시겠는데 우선 작년 매출의 경우 쌍용차는 3조 원에 거의 달하는데요. 에디슨 모터스는 897억 원으로 1000억 원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매출 격차만 봐도 무려 30배 이상의 체급 차이가 있는 건데요. 임직원 규모도 쌍용차는 4,600여 명인데 에디슨 모터스는 고작 180여 명으로 이것도 한 2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새우가 고래를 삼키려고 한다면서 에디슨 모터스가 정말 쌍용차를 이제 삼키더라도 제대로 소환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쌍용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인수와 매각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어왔고요. 이번에는 기업 존립을 위해서라도 좀 꼭 제대로 된 인수자가
만나야 된다. 뭐 이런 네. 평가가 지배적인데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에디슨 모터스의 기업 규모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지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쌍용차의 뭐 부채 규모는 7천억 원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특히 회생 절차와 별도로 인수 후 즉각 갚아야 할 공익 채권만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경영 정상화까지는 뭐 1조 원은 기본이고 많게는 1조 5천억 원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과연 이 큰 자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인데요.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자금을 뭐 8천억 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겠다. 이런 구상을 최근에 밝혔는데 네. 정작 산은이 이런 에디슨 모터스의 계획에 대해서 인수 관련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너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출 계획 우리가 마치 줄 것처럼 줘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때문에 이번 인수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도 하루빨리 새 주인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그 쌍용차 임직원들이나 또 협력사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되려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산 넘어 산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언급해드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언론에서는 뭐 품었다, 뭐 손에 넣었다 이런 표현들까지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전문가들은 에디슨 모터스가 정밀 실사 후에 이제 쌍용차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쌍용차 부채가 계획된 자금 조달을 통해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특히 산은이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전제로 한 대규모 대출과 관련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산은이 이런 태도를 고수하게 된다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손에 넣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출이 되더라도 대출 규모 자체가 이제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면 이것도 뭐 인수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에디슨 모터스가 어떻게든 인수를 하겠다고 해도 이미 뭐 쌍용차 협력 업체들이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능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증명이 되지 않으면 부품 납부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때문에 에디슨 모터스가 이번 실사 이후에 뭐 스스로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 이것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주변 우려 속에서 인수를 강행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건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 최근 뭐 이런 지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에디슨 모터스를 유상 증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했는데 또 쌍용차를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테슬라를 뛰어넘는 회사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청사진만 갖고 기업을 인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때문에 업계에서 우려가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이미 앞다퉈서 전기차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신기술을 발표해내고 있는데 후발 주자인 쌍용차가 전기버스 기술을 뒤늦게 흡수한다고 해서 세계 시장에서 흑자를 낼 정도로 반전을 일 수가 있겠냐, 반전을 낼 수 있겠냐. 그렇죠. 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이런 자금 조달과 관련된 상황, 뭐 업계 상황 이런 부분에 좀 관심과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가 상황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쌍용차가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계속 지금 1년 가까이 거래 정지가 지금 된 상황인데 언제쯤 거래가 좀 재개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5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지난해 회계 연도 감사 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장 폐지 위기에 지금 처한 상황이고요. 쌍용차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년 4월 14일까지 이 개선 기간 안에 뭐 투자자 유치는 물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해야 되는 게 지금 미션인데요. 거래소는 쌍용차 거래 재개와 관련해서 내년 개선 기간 종료 후에 뭐 심의를 거쳐서 상장 폐지 여부를 좀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쌍용차는 남은 기간 안에 좀 최대한 성공적인 새 주인 찾기에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등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반년 안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를 이뤄내야 되는 것이어서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쌍용차 거래 정지로 5만 명에 달하는 소액 주주들이 뭐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인수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네. 만약에 쌍용차가 매각 실패라든지 아니면 매각에는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뭐 상장 폐지가 될 경우에는 소액주주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뭐 정밀 실사 이후에 본계약 협상이 되고 또 체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쌍용차가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내년 초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졸업하면서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상황을 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